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여야 각 당의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인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예. 천하람입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어디서 전화 연결하고 계세요? 네, 제가 오늘은 아침에 조홍천 의원 출마한 남양주부터 시작해서 네네. 강릉, 태백을 다녀와가지고 네. 지금은 이준석 대표랑 이원욱 의원이 출마한 화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뭐 거의 뭐 광폭 행보를 하고 계시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유, 아니네. 열심히 해야죠. 네네. 천하람 위원장님은 당적을 바꾸시기 전부터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죠. 인지도도 있으시고요. 특히 변호사 출신으로 청년 보수를 앞세운 활동, 또 호남 지역의 출마 경험도 눈에 띄고요. 지금 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 천하람은 이런 사람이다. 청취자들께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젊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정치인입니다. 네. 사실 저희 개혁신당에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제일 대표적으로는 대통령 권력이 가장 강할 때도 네. 임기 초부터 심지어는 후보일 때부터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뭐 이준석 대표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 또 소신 있는 행보를 했던 조금밖에 조홍천 금태섭 또 네. 제 입으로 그렇지만 천하용인의 천하람 허은하 이기인 네. 이렇게 이제 소신 있고 또 내로남불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개혁신당이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도 저도 또 그 중에 나름대로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서 같이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애초에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구 특히나 호남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셨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근데 비례대표로 선회하신 배경을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 싶습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뭐 지금도 저는 순천 시민이고 예. 저희 가족들도 다 순천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개혁신당에 이제 순천 갑 공천을 신청해서 공천장까지 받았었는데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예. 그 지역구 출마를 강하게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전국 유세를 다닐 사람이 좀 필요한 측면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과 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저를 좀 비례대표로 차출해야 되겠다라고 하셨고 네.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미래대표로 오게 됐는데 특히 제가 여러 차례 지역구 출마를 공언했고 또 순천에 대한 애정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순천 시민들 또 제 출마 기다리신 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럽고 또 그렇게 송구한 마음만큼 제가 호남목 비례대표다라는 생각으로 개혁신당에서 또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 안 아쉬우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쉽고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쨌든 뭐 제 의지로 또 그 네. 차출을 동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무슨 뭐 너무 뭐 착한 척 할 생각은 없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로서도 사실은 지역구 출마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더 크게는 제가 정치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네. 과분한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 지금은 뭐 다른 것보다도 이번 선거 최대한 잘 치러야겠다라는 책임감 밖에는 사실은 별로 다른 거는 느낄 새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은 애초에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삼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현재 일반적인 판세 분석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관측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현실적인 네. 목표와 성과를 따로 잡으셨을까? 그렇다면 그 이유를 들어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는 목표를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네네. 제가 바라는 거는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일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당선 저희가 바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비례대표 득표도 조금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덩어리를 이뤄가지고 원내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특히 또 천하용인의 멤버인 희긴 의원이 비례대표 6번 후보인데 예. 그 이상까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네. 결국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시는 만큼 받는 것이죠. 저희가 그렇죠. 사실 초반에 좀 분위기 괜찮다고 해서 너무 까불었던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남은 기간에는 좀 겸손하게 예.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요. 지금 그런 얘기 나와요. 지역구 후보 뭐 단일화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뭐 중앙당 차원에서는 그런 논의는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고 견해였는데요. 네. 근데 이게 치열한 선거전 거의 막판 종반에 단일화의 변수가 현실화되는 지역구가 혹시 있진 않을까?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개혁신당의 주요 멤버들은 네. 인정부터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쉽지 않은 뭐 선거고 결과가 네. 다소 아쉽다 하더라도 네. 이번에 물러서지 않고 개혁의 불꽃을 선명하게 가져가야지 앞으로 기득권 정치를 불태워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네. 오전에도 이원욱 의원도 웃기는 소리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단일화에 대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국민의힘 요새 뭐 선거 어려운 거 이해는 합니다만은 네. 결국 그것도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부역했던 국민의힘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는 받아야죠. 네. 뭐 구질구질하게 단일화 같은 얘기 꺼내는 거 저는 오히려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할 거다 생각합니다. 이 개혁신당이요. 제3지도 돌풍의 중심이 될 거라는 애초 예상과 약간 다르게 선거 판세가 형성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 좀 보세요? 윤석열 정권 심판의 돌풍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했죠. 네. 다른 이슈들이 사실 좀 무의미해질 정도로 그 정권 심판의 태풍이 불어닥친 면이 있고요. 네네. 또 내부적으로도 저희 개혁신당도 좀 더 잘했었어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예. 저희도 선명한 개혁신당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초기에 좀 교섭단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너무 덩어리를 불리려고 이제 현역 의원 인사죽기에 좀 몰두를 했던 면들이 있고 네네. 또 이낙연 대표와 다소 성급하게 통합을 했다가 또 결별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냥 기성정치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상을 국민들께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저희가 정말 천명한 개혁 성향의 신당으로서 또 야당으로서 어느 정당보다도 젊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하는 선명한 야당이다. 그 점 강조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야권에서는요. 이번 총선을 정권 심판으로 치르겠다는 의지가 강력한데 개혁신당의 대응 방식은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또 대처하고 계신지요? 저희도 강하게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정치는 죄가 없다. 정치를 뭐같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정치를 가장 뭐같이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다라고 맞받아친 적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썩은 도끼로는 썩은 나무를 벨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이재명의 민주당 또 조국의 조국혁신당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이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썩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방탄으로 또 비명행사 공천으로 이미 사당화된 그런 정당이고요. 네. 또 조국 대표도 3, 4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반으로 갈라놓고 2030 세대에게 위성과 내로남불에 치를 떨게 했던 네. 사실은 사라져야 되는 그런 썩은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대한민국 정치 시계를 밖으로 돌리면서 예.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역할을 하는 거는 가당치 않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재명은요, 조국은요 하면서 피장파장의 오류 이런 거를 또 동원할 겁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는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심판해야 되지만 내로남불에 빠지지 않은 깨끗한 정말 신형 도끼로 저희 개혁신당으로 제대로 네. 정권 심판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응원을 좀 주시네요. 6169님, 천하람님은 언제나 겸손하고 공정하십니다 하시고요. 김미숙님, 개혁신당 응원할게요 하시고요. 김진희님, 잘 돼서 제3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라는 응원도 주고 계십니다. 아이고, 저희가 더 잘해서 이런 응원들 잘 예. 또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썩은 도끼라고 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인 약진이 돋보인다고 많이들 한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총선의 변수가 아니라 이 정도면 상수가 된 거 아니냐 관측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네, 저도 제가 조국혁신당을 비판하는 지점과 별개로 예. 캠페인은 잘 하셨다고 인정합니다. 네네.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비록 썩은 도끼지만 아주 선명함을 유지를 했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위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늪 이런 것들이 너무 깊고 또 선명하기 때문에. 네. 조국 장관의 어떤 과거의 내로남불이라든지 사법 리스크가 잘 안 보이는 지경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예. 저는 우리 정치가 진영 논리가 더 강화되고 내로남불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서 조국 장관이 정말 수감되게 된다면은 저는 조국 혁신당에 표를 주셨던 분들 굉장히 뭐랄까요. 후회하시게 될 거다. 구심점이 없는 정당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조국 뭐 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의 사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예. 입장 바꿔서 만약에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수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개혁신당의 동력이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이 수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동력은 굉장히 급감될 수밖에 없다. 저는 가장 후회할 한 표가 조국 혁신당에 가는 한 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비례 2번으로도 출마하셨습니다. 다른 당과 달리 이 개혁신당만이 갖췄다고 평가하시는 비례대표 후보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젊고 능력 있습니다. 젊고 능력 있다. 예. 네, 저희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아마 제가 뭐 다 통계를 내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 많은 당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한에서는 가장 평균 연령이 젊고요. 예. 그리고 젊다고 해서 아무나 그냥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 네.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중간중간에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저 같은 굉장히 괜찮은 정치인들이 네.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예. 아 그래서 기호 비례대표 순번 1번에 저희 이주영 위원장은 정말 소아 응급 의료를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일선에서 뛰고 또 애 셋을 기르고 있는 정말 의료 대란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분이고 예. 저희 또 비례 3번 후보자는 저희 문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국 최고의 바이오 공학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어떤 첨단 기술 또 기술 패권 분야를 잘 다룰 수 있는 분야 분이시고요. 네. 이야기하지만 한도 끝도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전문가들 그리고 비례 2번의 천하람 또 6번의 이기인 같이 굉장히 소신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또 잘 전문가와 균형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자신합니다. 예, 총선 판세 막판까지 요동치고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투표 결과 발표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 전반적인 표심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고합니다.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막판에 읍소 전략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 여권은 만시지탄이고 예.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소 전략을 예. 하기에도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별로 불쌍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전략이 없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전국을 돌면서 무슨 민생 토론회라고 하는 명목으로 뭐 수십조 많게는 수백조의 예산을 뿌리겠다라고 공언하면서 선거 개입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런 여러 선거 개입 시도들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네네. 대선과 지난 지선 과정에서 했던 여러 약속들 대부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거 국민들이 이미 다 아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 차라리 국민 앞에 약속 못 지켰던 거 반성하시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았던 거 반성하시고
최상병 사건 은폐하려고 이종섭 장관 도피시켰던 거 반성하시고 하시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겠나 그렇게 조언드립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요. 또 하나 변수 가운데 두드러진 게 이른바 막말 관련 내용인데요. 여권에서는 뭐 사퇴한 후보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기도 하고요. 야권에서는 네. 선거운동이 지금 한창인 와중에도 사퇴 여론을 불러일으킨 예전 발언들까지 계속 잇따라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막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선거판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워낙 이제 정권 심판론의 파도가 높기 때문에 네. 저는 영향이 그렇게 클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다만 아주 치열하게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는 지역구들에서는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저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화성을 선거구의 공영훈 후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그 아들의 30억 저녁 선물 논란에 이어가지고 거기서 몇백 미터 안 떨어진 곳에 또 딸까지도 살뜰하게 챙긴 거 아니냐 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대출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니까 예. 뭐 2030 뭐 세대들도 영끌 많이 한다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억 넘게 대출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본인의 그런 그 어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행동을 사과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또 논란을 일으키는 언행들을 하시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좀 타이트하게 붙는 선거에서는 당연히 악영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의정 갈등 문제 관련해서요. 전국의 현안인데 여기에 따라서 또 어떤 방식으로 이게 풀려나가는지에 따라서 표심이 움직일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여당 또 대통령실은 또 정부는 해결을 위해서 총력을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갈등 해소까지는 좀 넘어야 할 사람도 많아 보이고요. 어떤 방식으로 풀려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예. 그 전공의 협의회 회장과 2시간 넘게 면담을 비공개로 하셨다고 합니다. 네네. 자, 이걸 보면서 좀 아쉬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네. 2,000명 발표를 하시기 전에 이걸 먼저 하셨어야 될 거 아닌가. 앞뒤가 바뀌었다. 저는 선호가 예.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네. 지금 이미 각 지역의 의과대학에 정원까지 배분을 한 상황에서 예. 지금 정원 규모를 다시 조정한다고 하면은 또 새로운 갈등이 증폭이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참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본인의 판단이 너무 독단적이었다면 걷어들일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왕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나 또 여러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본인의 고집을 꺾을 때는 꺾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네. 좀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한 어떤 중재책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끝까지 그냥 네. 무조건 2,000명을 밀어붙여가지고는 이거는 어떤 합리적인 해결이 도출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한 3, 40초 남았는데요. 당선되신다면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포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순천목도 호남목 비례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도 너무 수도권, 그중에서 서울 집중이 심각합니다. 저는 비수도권의 인재들과 또 발전을 챙기는 그런 비수도권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심히 오시고요.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동윤 보좌관이 부동층에